엄마들은 생선살 발라서 애기 밥 위에 올리기 바쁘고 가장 통통한 살을 제일 먼저 내 입에 넣어보셨어요? 안 넣어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역시. 항상. 그쵸? 항상 희생. 그쵸? 엄마. 항상 희생.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 없으니까 받으실 필요 없고 이거 자 나옵니다. 난 이 참치를 제가 원체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참치. 통통하게 요 박스 한번만. 네 감사합니다. 또 있죠? 또 네. 지금 저희가 그람수를 맞추려고 아예 반토막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필렛 또는 토막으로 가고요. 무게는 330g으로 맞춰드립니다. 330g. 되게 두툼해요, 여러분. 삼치는 역시 단단해야 돼요. 삼치는 흰살 생선 중에 정말 비린맛 없기로 유명하고 담백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간장이랑 그 와사비 소스 해가지고 먹으면 여기 있다.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 안에는 녹차랑 천일염으로 저염 숙성해서 네. 혹여나하는 비린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번거로운 손질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집에서 즐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 순살 제품보다 저희가 보여드린 가시 없는 삼치, 가시 없는 고등어는요. 훨씬 더 완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에이, 저 두툼한 거 지금 보이시죠? 고등어도 보세요. 지금 고등어랑 삼치랑 같이 보고 계시고요. 번거로운 손질이 필요 없어요. 물론 막 생선 사면서 가시 제거해 주시 그러니까 생선 사면서 가시까지는 제거 안 해주시지 않아요? 안 해주죠. 그냥 그쵸? 토막 놔주고 머리 잘라주고 이 정도? 그치. 네.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아예 가시가 없는 아예 통으로 해서 지금 이거 삼치 먼저 구워서 좀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머리 없죠. 등뼈 없습니다. 꼬리 없죠. 내당, 갈기, 뼈, 지느러미까지 제거됐고요. 장가시는 99.9% 제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삼치 가시 보이시죠? 발라먹기 너무 좋다고 하시고 두툼한 보이시죠? 네. 네. 칼집은 저희가 낸 거예요. 칼집은 네. 저희가 낸 여기서 거예요. 와서 한 거는 칼집만 냈습니다. 칼집만 냈어요. 여러분 생선구이는 정말 되게 매력적인 요리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밥 반찬 네. 네. 밥 반찬 그리고 아 이거 술안주로도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죠. 자 지금 수산대전이고 역시나 수산대전은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거의 전 완판됐어요. 전부가 다 완판. 그쵸? 당일 준비한 건 거의 완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향 너무 좋다. 애기 있는 집에는 거의 생선이 그 애기들 왜 두뇌 건강을 위해서라고 필수죠. 등푸른 생선이랑 먹이라고 하잖아요. DHA가 풍부해서 또 두뇌 활동하는 우리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쵸. 한창 클 아이들은 이런 영양 공부 되게 중요해요. 또 불포화 지방산도 되어 있죠. 너무 맛있겠다. 보시면 여러분. 자. 주연님 잘 구우신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어우, 맛있겠다.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굉장히 거의 다 99.9% 정도? 예, 네, 없습니다. 99.9%. 거의 아시죠? 없다고 보시면 동대문 돼요. 네. 그걸 뭐 그거 기가 막히죠. 맞아요. 거기는 아시는구나. 너무 맛있지. 거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야, 고등어 필요해서 가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곳 거기 가면 그렇게 아시죠? 고양이들이 사방천지에 요 냄새 맡고 와가지고 이거 봐 가시가 없죠? 제가 한번 반 잘라봤거든요. 그냥 바로 드실 수 있겠네요.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노릇노릇 이거 어떻게 참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다. 우리가 게살 먹으러 가면 하나하나씩 다 손으로 발라야 되는데 그쵸. 살만 나온 거야. 살만 쏙 빠져있는 그리고 이 두툼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이 살 보세요. 주현님 아시는 분이에요? 나 왜? 아니 거기 봐봐. 거기서 식사하고 종합상가 D동 바로 앞 포장마차에서 탕후루 누구예요? 와 저런 정보 주신다고? 저런 정보를 주신다고? 아니 거기를 어떻게 제대로 하시네요. 동대문 거기 닭한마리 칼국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닭한마리 칼국수를 자주 가는데 거기를 가다가 네. 그 생선구이집을 예전에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일단 뭐 맛은 맛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요 여러분. 맞아 가격이 싸지 않아. 자 맛있겠다. 이거 동호님한테 통째로 갈 거예요. 오늘 이거 위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감독님. 야. 자, 이거 통째로 갑니다. 가시 없습니다. 가시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삼치살이에요. 전부 다 삼치예요, 여러분. 자, 맛있겠다. 4,000분 넘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거기도 아세요? 혹시 그 삼각지에 가시면 거기도 고등어구이 맛집 있어요. 거기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할머니께서 앞에서 항상 구우고 계시는데 똑같아,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살 어때요? 살 도톰하죠 그냥. 아니 이게 간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그쵸. 밑간 되어 있죠. 이게 저염으로 짭조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보세요. 생선 노리는 동호님의 눈빛이 마치 고양이 같지 않나요? 낭만고양이, 낭만고양이. 원래 생선 먹을 때 다 이렇게 다 찢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거 그냥 통으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살이 그냥 아주 그냥 와 이거 한 점 가져왔는데 대박이네요. 이거 그대로 드셔도 돼요. 와. 참치는 되게 담백해요, 여러분. 어. 약간 수분감도 있어서 촉촉해가지고. 와, 통통한 거 봐. 퍽퍽하지 않아서 좋다. 예, 퀄리티가, 예, 저 얘기가 맞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생선이 얇아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구웠다고 해서 이게 너무 바삭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찍어 먹어야지. 이거 겨자 소스 해가지고. 와사비 살짝 해가지고. 저 진짜 생선구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퍽퍽하지 않다는 게 수분감이 있어요. 수분이 많고요. 되게 부드러워요.